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이제 다련으로 왔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시즌을 치르게 됩니다. 저기 보이시죠? 막혀 있는 거. 우리는 이제 저 밖으로 못 나갑니다. 저 막혀 있어서 이제 여기서 요 안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시즌을 치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상대 팀 버스도 또 있고요. 여기 우리 청두, 우리 부담 버스가 이렇게 있고요. 우리 버스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많지. 전부 다 상대 팀 버스들이 다 여기에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밖을 나가지 못합니다. 각 팀마다 훈련할 수 있는 운동장이 있고, 그 다음에 게임을 할 수 있는 스타디움이라든지 경기장이 있습니다. 가는 길이 멀어서. 이쪽도 다, 지금 여기 운동장인데, 안에 못 보게 이렇게 밑에 천막으로 다 가려져 있습니다. 팀마다 운동장이 다 돼 있는데, 중국 2부 리그는 18개 팀이 있는데, 3개조로, 6개 팀씩 3개조로 나가서 4라운드를 치르게 됩니다. 4차전까지. 지금 각 조마다 각기 다른 도시에서 하면서 시즌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는 다련에서 6개 팀이 50일 동안 10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숙소가 있고, 각 팀마다 사용할 수 있는 구장이 따로따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두 팀은 이쪽에서만 훈련을 할 수 있어요. 야. 아이. 아, 이게 여기가 우리가 사용할 연습 구장입니다. 잔디 상태는 너무 잘 해놨네요. 와우, 잔디 상태 너무 좋네. 시합하기 위해서, 리그 시작하기 위해서 그런지 잔디 상태도 좋고 운동장도 지금까지 온 것 중에 제일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50일 동안 우리는 여기에서 훈련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 뒤에 보이는 저 숙소에서 생활하고, 여기에서 훈련하고, 경기장은 버스 타고 이동하는데 바깥에 절대 못 나가고 시즌을 치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온 지 이틀 됐는데, 어제까지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날씨 너무 좋네요. 중국 와서 햇빛을 보기 좀 힘들었어요. 근데 청두 날씨가 항상 비가 많이 와가지고 날씨도 흐리고 햇빛 보기 힘들었는데, 다련까지 왔는데 또 비가 오더라고요. 비가 와. 근데 오늘 처음으로 또 이틀 만에 햇빛을 보게 됩니다. 날씨 좋네요. 와, 운동장 여기 시설이 너무 좋아요. 클럽하우스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프로팀, 다련 프로팀부터 시작해서 유소년, 그 다음 여자축구 모든 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숙소가 다 있고, 거기에 운동장 시설, 와, 너무 좋습니다. 네, 유소년들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이렇게 숙소에서 팀마다 각자 다르게
나눠서 훈련장도 각자 나눠서 따로따로 이렇게 훈련을 하게 되는데 게임장에는 팬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팬들이 꽉 찰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팬들이 들어와서 응원을 해주더라고요. 지금 우리도 이제 시즌을 시작하고 지금 임시로 8월 달에 클럽하우스를 좀 짓고 있기는 한데 만약에 우리가 슈퍼리그에 간다면 우리 청두 회장님이 이런 정말 이런 식으로 축구로 인해서 모든 인프라가 시작될 수 있도록 운동장, 훈련장, 유소년부터 그 다음에 팬들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완전 축구 도시를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돼서 진짜 그 운동장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또 이렇게 푸른 잔디를 보니 아 기분도 좋고 또 옛날 생각도 나고 또 저 또 기대되는 게 지도자로서 첫 시즌을 시작하는데 또 경기장 안에서 뛸 때랑 또 저 벤치에서 지켜보면서 선수들을 지켜보면서 코칭할 때랑 게임을 볼 때랑 아 틀린 것 같은데 또 새로운 감정 또 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올 시즌 슈퍼리그에 가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 또 그걸 이루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 또 제일 좋은 건 마지막에 그 결과를 가져와서 실행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목표가 슈퍼리그에 가 있는 게 정말 좋은 시나리오인 것 같습니다. 일단 리그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도 있고 쉽지 않은 게임이 될 텐데 예, 올 시즌 재밌게 즐겨보겠습니다. 옛날 생각이 너무 많이 나네. 여기는 우리 팀이 생활할 숙소입니다. 아, 머리 잘랐는데 머리 너무 짧게 잘랐어. 여기가 제 방입니다. 여기가 제가 생활할 50일 동안 생활할 제 방입니다. 일단 깔끔하게 돼 있어요. 네. 엄청 깔끔하게 잘 돼 있습니다. 침실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보면 이렇게 제 화장품 뭐 선크림, 화장품, 그리고 TV 컴퓨터 위에는 영상 찍는 영상 찍을 유품들이 있고 여기가 우리가 게임하는 장소 그냥 저 뒤로 보이시는 둥글게 된 메인 스타디움 저기에서는 게임을 하는 게 아니고 저기는 다렌이 주 경기장을 가지고 있는 전용 구장이고 우리는 다른 곳에서 게임을 치릅니다. 50일 동안 이곳에서 또 우리가 10경기를 치르는데 우리가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